중국에서 복권 열풍이 뜨겁습니다. 종일 복권만 긁어 보여주는 SNS 영상에 수십만 명의 팔로워가 모일 정도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까지 커진 중국의 복권 시장. 그 열풍을 주도하는 건 젊은 청년층입니다. 복권 왕국이 된 중국, 그 뒤에 숨겨진 현실. 온더스팟 글로벌 한라인에서 베이징 권난 특파원을 연결해 들어봅니다. 요즘에 중국 SNS에서 복권 얘기로 떠들썩 하더라고요. SNS 웨이보 그리고 바이두 같은 포털에서 계속 복권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권 1층 당첨 소식인데요. 광저우시에서 무려 1억 4,400만 위안짜리 1등 당첨금이 발생했던 겁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00억이 좀 넘는 280억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샹서치오라고 우리나라 로또랑 비슷한 그 복권을 구매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 1등 당첨금이 1억 4,400만 위안이 아니라요. 원래는 656만 위안인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똑같은 번호의 복권을 무려 22장을 사서 이 22장이 모두 다 1등에 당첨이 되면서 이 280억 원의 그 행운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 복권 판매점의 업주가 얘기를 하기로는 이 당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가게의 단골 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특징적인 거는 똑같은 번호를 3년째 계속 같이 베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번호를 여러 개를 사서 이게 당첨이 됐다. 이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주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장시성 난창시에서 복권 1등에 당첨이 됐는데 그 1등 당첨금 금액이 2억 2천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0억이 넘는 그런 당첨금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복권 판매점에 가서 가져온 복권인데요. 전체 80개의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한 개를 선택하겠다, 두 개를 선택하겠다, 열 개를 선택하겠다, 이거를 본인이 골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열 개를 선택하겠다 하면은 이 80개 중에 열 개의 숫자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개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복권의 조합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오늘 밤 9시 반에 전체 80개의 공 중에서 20개의 공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20개의 공 안에 10개, 내가 뽑은 숫자 10개가 다 들어가 있으면 저는 1등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저는 10개 조합에서는 1등이 될 수 없어요. 이 콰일러 바라는 복권을 사서 4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당첨이 됐는데 원래는 이 1등 당첨금을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 복권을 5만 장을 구입을 했어요. 사실 이 콰일러 바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같은 번호 조합의 복권을 1만 장, 만 장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 구매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일고 있고요. 이 사람이 구매한 시점도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복권의 추첨을 보통 밤 9시 반에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입한 시점이 그보다 한 2시간 전에 집중적으로 여러 판매점을 돌면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콰일러 바라는 그 복권의 경우에는 숫자가 높을수록 당첨금이 더 높아져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숫자 7개의 조합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었으면 숫자 10개의 조합, 9개의 조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7개 조합을 했느냐. 근데 그거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다. 한 조합당 그 당첨금이 얼마 이상이면 세금 소득세 20% 이 정도를 떼게 돼 있습니다. 8개 조합, 9개 조합일 때는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그 한도를 넘는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7개 조합을 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 1등 당첨금을 받아서 세금도 아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정말 세금 한 푼 안 내고 돈을 다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어떤 또 의혹이 나왔냐면은 복권 그 센터 측에서 복권 기금이 점점 이제 고갈이 됐는데 이 고갈된 이유가 센터 내 횡령이라든지 다른 어떤 비리의 그런 의혹이 있어서 이거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마치 당첨금을 준 것처럼 해서 이거를 좀 숨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영 매체인 CCTV나 인민일보까지 나서서 이거 좀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상규명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실제로 이 당국이 나서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우에 이게 과연 일확천금의 행운인지 아니면은 부정 꼼수의 결과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저희 집과 저희 집이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왕징이라는 곳인데요. 그 왕징 근처에도 복권 판매점이 있어요. 나이 드신 노인부터 젊은 층까지 굉장히 남녀노소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되게 쉽게 복권을 구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블럭마다 다녀보면은 복권 판매점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고요. 그리고 뭐 쇼핑몰에 들어가 봐도 가장 눈에 띄는 자리, 가운데 자리에 복권 전문 판매점이 있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밀크티 집 전문점 이런 데서도 요만하게 차려놓고서 복권을 파는 경우도 봤고요. 요즘에는 뭐 복권 자동 판매기까지 등장을 했고 또 택시 안에서도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에 미니 자동 판매기를 설치를 해서 택시 안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복권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사한테 뭐 물어보니까 하루 한 달에 200장은 팔린다.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10만 위안 정도 당첨이 됐더라. 네, 사실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에 도박금지법이 있어가지고 복권이 완전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그리고 뭐 체육기금 마련 이런 여러가지 명목을 내세워서 복권 발행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이 복권 통계가 나왔는데요. 올 들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복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한 86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1월에 비해서 9월에 판매량이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더 많이 늘었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만큼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왕판이 지난 6월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렇게 복권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거는 중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고 또 이 좋지 않다는 그런 신호다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복권 열풍을 견인하는 게 특정 세대, 특히 젊은 층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최근 그 복권 판매점을 이제 지나다녀 보면은 막 20대 커플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가방을 메고 온 그런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SNS에 복권을 사서 직접 긁어보거나 당첨 여부를 알아보는 그런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른바 뭐 복권 플렉스 영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즉석 복권을 여러 장 대량 구매를 해서 이제 그 한 번에 이렇게 싹 긁어보는 그래서 당첨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영상이 있었고요. 밀대로 이렇게 쭉 밀어요. 우와. 이렇게 수십장 사셨네요. 이분은 수십장. 또 어떤 여성 같은 경우에 내가 오늘 월급을 받았다 그래서 몇 장을 샀고 이거를 하나씩 긁어보겠다면서 이제 몇 장이 남았는데 아직 당첨이 안 됐네요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영상이 또 있고요. 실제로 뭐 복권 왕홍이라고 해서 복권 인플루언서도 등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8살의 뭐 채닝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주로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 떠오인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난 2월에 이렇게 복권을 사서 한번 긁어보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복권을 사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영상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는 한 수백 명이었던 팔로워가 지금은 거의 50만을 눈앞에 둔 아주 인플루언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채닝의 팔로워 수를 분석을 해본 결과가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23세 미만의 그런 젊은 세대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층의 이 복권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반영하는 그런 현상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말에 보면은 글로벌 타임즈에서 기사를 하나 썼는데 복권을 사는 특히 스포츠 복권을 사는 세대 중에 한 40% 가까이가 MZ세대다 이런 기사도 쓴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좀 취업도 잘 안 되고 살기가 좀 어렵고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권에 조금 눈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자주적인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업 시즌에 네. 그런 중국 젊은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SNS에서 많이 공유가 됐거든요.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이제 나는 사실 이제 나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고 바닥에 누워서 약간 시체놀이처럼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드러낸 그런 사진들이 한참 많이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요즘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게 지난 2018년부터입니다. 당시만 해도 청년 실업률이 한 11%
11%대였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를 지나고 올해에 들어서면서 4월, 5월, 6월 전부 다 석 달 연속해서 20%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올 7월 같은 경우에는 1,100만 명의 대졸자가 나왔다고 해요. 사상 최대인데요. 그래서 7월에는 더 많은 실업률을 기록하겠구나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돌연 이 국가통계국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 그래서 발표를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 최고치의 청년 실업률을 좀 우려를 해서 당국에서 이걸 사전적으로 좀 차단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곳 베이징에 와서 첫 번째 들었던 얘기가 전업 자녀입니다. GNG ear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업주부에서 따온 말인데 내 전업은 자녀다 이거예요. 그냥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붙어서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걸 보면은 자기가 집에 취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뭐 운전이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청소 요리 이런 걸 하면서 월급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내가 오늘 전업자녀로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친구들도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또 나름의 자부심도 있어요. 내가 취직을 못한 게 아니라 나는 전업주부로서 전업자녀로서 취직을 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무슨 컬라오라는 그러니까 부모한테 붙어서 산다는 뜻의 컬라오라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뭐 눈에 띄는 신조어 중에는 사불청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불청년이 뭐냐면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모두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요즘에는 뭐 M포 세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랑 약간 맥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내가 다 따라갈 수 없고 이거를 그냥 포기하고 살겠다 이런 젊은 세대들이 등장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요즘 젊은 세대는 쇼핑을 가면 B1, B2만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B1, B2가 지하층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쇼핑몰에 가보면 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하층에는 식품관 아니면은 좀 저렴하고 대중적인 브랜드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런 저렴한 브랜드들밖에 없다 이런 거를 좀 자조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결혼 잘 못하고 안 한다면서요? 네, 이게 중국을 보면은 비교적 결혼 연령이 좀 빠른 편이었어요. 20대 중반만 돼도 너 결혼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중반이 돼도 결혼을 안 하는 세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산율도 줄고 결혼 혼인 건수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정부도 약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제가 이곳 중국에 와가지고 20대 후반에 한 여성을 만나봤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벌써 9년을 연애를 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과연 내가 이곳 베이징에서 일을 하면서 이 친구랑 결혼을 했을 때 집을 살 수 있을까?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먼저 앞서 드는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대학 친구들을 봐도 지금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절반 이상은 아예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다들 비슷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정하고 이제 기시감이 드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대책으로는 각 대학마다 이렇게 채용 박람회를 많이 열어서 열심히 이제 기업들을 불러 모아서 대졸자들을 채용을 해라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는 게 가장 눈에 띄고 있고요. 지난 4월에 보면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대졸자 아니면 그 16살에서 24살까지의 청년들 이들을 뭐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할 경우에 기업에 1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뭐 1, 2선 도시 같은 대도시 말고 지방 도시를 가서 뭐 직장을 구하거나 하면은 뭐 학자금 대출 등 부분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월급을 좀 더 높이 해서 주겠다 이런 뭐 당근 같은 그런 지원책도 내놨는데요. 뭐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약간 일회성 정책 아니냐 그리고 이런 아직 지금 대졸자들 눈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방을 가라는 거는 좀 너무한 정책 아니냐 이런 좀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는
농촌으로 가라,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로 가라, 공장으로 가라, 이런 장려책도 내놨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뭐 농사를 짓자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돌들이 직접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약간 보람 있는 생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너무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솔깃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시들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대졸자고 고학력자인 상태에서 젊은이들의 니즈,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이런 정책이 오히려 젊은이들을 등을 돌리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도시에 이런 대졸자, 고학력자가 자꾸 빠져나가는 현상은 오히려 앞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